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우리 펑순이들은 쇼핑할 때 가장 고민을 오래 하면서 사는 아이템이 뭐예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정답 바로 가방이죠. 자타공인 쇼핑 왕인 저도 유독 다른 것보다 뭔가 가방을 구매할 때 이거 요즘 내 룩에 잘 맞나? 나한테 어울리나? 이거 살짝 지났나? 하고 엄청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펑순이들 올해 가방 고르실 때 더 이상 실패하지 마시라고 2024년 SS 가방 트렌드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어요. 작년과 이어지는 유행부터 15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오늘 내용 진짜 알짜배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띠딧 2024년 가방 트렌드 첫 번째, 보부상들을 위한 실용성 넘치는 빅백. 2024년 SS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트렌드는 바로 미니멀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옷이 미니멀하고 간결해질수록 커다란 가방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룩에 무게감과 포인트를 더해주니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건 물론 룩을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이번 시즌 런웨이에서도 다양한 빅백이 등장했어요. 방 안에 모든 물건을 담고도 남을 것 같은 크기의 빅백은 보부상들의 격한 환영을 받을 것 같은데요. 거대한 크기 덕분에 디자인은 간결하고 한결 담백해진 게 특징이에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 호보백이나 슬라우치백처럼 자연스럽게 처지는 쉐입에 주목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 가방은 너무 빈티지하고 캐주얼해서 저랑은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하는 펑순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즌 빅백은 마냥 캐주얼하지만 않거든요.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옷과 정반대로 부드럽게 흐르는 소재의 가방을 매치하니까 미니멀 룩에 날카롭고 딱딱한 느낌을 중화시켜주는 건 물론 과하게 차려입은 느낌도 덜하니까 룩을 담백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해하기 쉬운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디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방 있나요? 아마 지난 시즌 엄청난 사랑을 받은 레이디 디올백과 북토트백일 텐데요. 이 두 가방은 각진 쉐입을 갖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디올이 24년 신상으로 좀 더 부드러운 소재랑 쉐입의 가방을 선보였더라고요. 우왕 클래식함의 대명사인 디올까지 이런 느낌의 가방을 출시한 걸 보니까 이번 시즌 트렌드 확실한 것 같죠? 꼭 호보백이나 슬라우치 스타일이 아니어도 중요한 건 부드러운 소재의 빅백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미유미유도 사실 가방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올해 미유미유 쇼에서 가장 주목받은 아이템이 바로 가방이었어요. 물건이 튀어나올 정도로 가득 담은 가방을 모델들이 무심하게 들고 나오고 있죠? 이 스타일은 제인 버킨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고가의 버킨백을 무심하게 들고 다니던 제인 버킨의 쿨한 가방 드는 방법 자체가 바로 트렌드로 돌아왔어요. 사실 저는 따로 연출할 필요 없이 항상 가방이 이런 상태라서 제 지인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유행처럼 보이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마음이 전 한결 편안해지네요. 제인 버킨의 사진과 미유미유 사진을 비교해보면 고부상처럼 가방을 무심하게 드는 것 말고도 한 가지 트렌드가 더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닭구! 폼꾸에인 백구! 가방 꾸미기 트렌드예요. 이번 시즌 가방 꾸미기의 키포인트는 바로 주렁주렁! 제인 버킨처럼 키링, 참, 목걸이, 스티커 할 거 없이 그냥 가방에 마구마구 달아주는 건데요. 미우미우에서는 팔찌 같아 보이는 스트랩을 탑핸들에 달았고요. 발렌시아가는 자물쇠와 체인을 달아서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어떤 가방이든 어떤 물건이든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을 마구 달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언니, 저도 보부상이라서 빅백은 환영이지만 저처럼 작고 왜소한 사람들은 빅백이 안 어울리는데 어떡하죠? 하고 걱정하는 펑순이들이 있으시죠? 맞아요. 빅백은 자칫 잘못하면은 가방 때문에 더 왜소해 보일 수 있고 크기 자체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버킷백 스타일의 가방을 추천드릴게요. 목조리 형태의 버킷백은 수납 공간이 넓고 여러 스타일에 매치하기도 좋아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방인데요. 트렌디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어깨에 매지 말고 손으로 스트랩을 툭 하고 들어주는 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스트랩의 길이가 길수록 더 쿨해 보이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게 스트랩의 길이감도 체크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 트렌드 역시 집에 있는 가방으로 드는 방법만 다르게 연출하면 되니까 굳이 돈 쓰지 않아도 되겠죠? 미니백은 곤란해. 바리바리 보부상들을 위한 빅백 트렌드였어요. 2024년 가방 트렌드 두 번째, 주얼리 대신 주얼백. 오랜 시간 패션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건 확실히 요새는 한 가지 트렌드로 점령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트렌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미니멀 스타일과는 정반대로 화려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가방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옷이 미니멀하고 정제된 디자인인 반면 모든 화려함을 그냥 가방에다가 몰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시즌 확 달라진 구찌는 비교적 옷은 미니멀해졌지만 보석을 붙인 듯한 가방으로 90년대 특유의 글래머러스한 화려함을 더했고요. 스텔라 맥카트니는 스팽글을 프린지처럼 더해서 작지만 들기만 해도 판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강한 존재감을 뽐냈어요. 알렉산더 맥퀸에서는 둥근 가방의 쉐입에 따라 동그란 스터드가 더해져서 맥퀸만의 강렬한 엣지를 살리기도 했죠. 이 외에도 샤넬, 프라다, 돌체앤가바나, 페라가모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화려함 그 자체를 보여주는 가방으로 룩에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반면 화려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방의 체인 스트랩이에요. 마치 주얼리를 연상케 하는 볼드한 디자인의 체인 스트랩은 별다른 주얼리 없이도 옷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로에베의 스키즈백은 세련되면서 우아함이 더해진 골드 체인이 지방시에서는 하늘하늘한 컬러감에 존재감 넘치는 체인의 더한 백을 들어주니까 룩에 힘을 더해주는 포인트가 되는 게 보이시죠? 블랙 컬러의 의상에는 시크함 한 방울을 더해주는 치트키가 돼요. 또 톰 포드의 골드 체인은 90년대 글래머러스한 무드의 맛을 더 살려주고요. 루이비통에서는 빈티지한 패턴의 가방에 화려한 체인 스트랩 덕분에 우아하고 드레시한 스타일에도 고급스럽게 매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방뿐만 아니라 스트랩 하나가 스타일링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이상하게 룩이 뜨거우나 과해 보인다 하면 내 가방의 스트랩이 내 룩과 어울리는지 바로 체크해보세요. 꼭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아도 이렇게 트렌드랑 흐름을 알아두면 이미 갖고 있는 아이템만으로도 스타일링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언니, 전 체인백은 좀 과감해서 제 취향이 아닌데? 하는 펑수애들은 벨트 디테일을 눈여겨보세요. 프라다는 허리 벨트를 가방에 두른 것처럼 벨트를 축 늘어뜨려서 프라다 티그의 모던한 매력이 돋보이게 연출했는데요. 벨트 디테일 하나만 더해졌을 뿐인데 훨씬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이번 시즌의 큰 특징은 서로 상반되는 트렌드가 공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빅백과 상반된 초미니 사이즈 백도 많이 보이는데요. 부담스럽지 않게 룩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올해는 유독 이건 액세서리 아닌가 싶은 마이크로 미니백들이 등장했어요. 샤넬에서는 목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 미니백을, 발망에서는 미니백의 장미 한 선을 더한 디자인부터 꽃바구니 같은 가방까지 등장하기도 했어요. 특히 미니백은 매니쉬하거나 오버핏의 옷들과 궁합이 좋은데요. 루이비통에서는 오버핏의 레더 셋업에 귀여운 원통형 미니백을 매치해서 걸리시한 무드를 더해주고요. 지방시에서는 어깨가 강조된 매니쉬한 재킷에 작은 플라워 디테일을 더해서 우아함이 돋보이는 룩을 연출했어요. 이번 시즌에는 미니백으로 한끗 다른 포인트를 주는 룩에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언니, 그럼 작년에 산 마이크로 미니백은 들면 안 돼요? 하는 펑수애들, 코치쇼처럼 빅백과 레이어드에서 들어주는 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응용해보세요. 2024 가방 트렌드 세 번째, 이게 유행이라고? 클러치의 부활. 여러분, 일진 패션이나 소위 허세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방 있지 않으세요? 바로 몇 년간 외면받아온 클러치백의 유행이 다시 돌아왔어요. 과도하게 많은 짐을 넣은 빅백의 트렌드와 반대로 한 손에 들어오는 클러치백은 어떤 스타일도 간결해 보이게 하는 힘을 가진 게 특징이죠. 흔히 클러치 하면 톰 포드의 글램하고 우아한 룩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시즌엔 어렵고 특별한 스타일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데일리한 착장에도 클러치백 하나만 툭 들어주면 되는 무드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드리스반 노튼에서는 캐주얼한 스타일에 편해 보이는 데님 소재로 된 클러치백으로 룩을 완성했는데요. 캐주얼하지만 어딘가 드레스업한 듯 멋스러워서 저도 따라 입고 싶은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갑 같은 클러치는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일단 사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시즌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보다 가방을 어떻게 들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가방이든 마치 일수 가방처럼 툭 하고 들거나 몸에 촥 붙게 끼고 다니는 게 트렌드인데요. 커다란 가방을 축 처지게 들어주거나 토즈처럼 적당한 크기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같은 가방이어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느낌이 달라지는 게 보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반드시 무심하게 툭 들어야 한다는 거니까 이 느낌 꼭 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방을 다르게 드는 것만으로도 큰 돈 들이지 않고 트렌디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앨리스 펑크에서만 알려주는 팁이죠? 일진 패션, 엄마 패션이 아닌 올 시즌 가장 핫해진 트렌드 클러치백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워진 가방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1월부터 올해 가방 트렌드를 알려드린 이유는 꼭 유행을 쫓아가지 않더라도 대략의 흐름만 알아두면 쇼핑 실패도 줄이면서 집에 있는 가방으로 충분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올해의 트렌드를 나만의 스타일로 활용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내 마음에 쏙 든 가방 트렌드는 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띠딧.